보통 이제 좀 큰 엔터테인먼트 있죠. 그런데 한번 나가서 촬영하는 비용이 여러분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상상했던 그 이상의 금액일 겁니다. 과도한 광고라든지 과도한 미디어 노출이 있는 선생님들은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유명한 점집에 갔는데 네. 단 한 개도 맞추지 못해서 말들이 되게 많은 그런 카페를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 이야기인가요? 유튜브 무당은 네, 네.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유명한 점집은 네. 점사가 잘 맞지 않는 걸까요? 일단은 뭐 저도 한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관계자로서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저도 그런 후기가 있을 거예요. 뭐 하루들은 점 봤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만 한다. 차라리 소고기나 사 먹을 거 돈이 아깝다. 뭐 저도 그런 댓글이 있을 거고 일단 이 유튜버라고 유튜버를 하는 무속인들의 이 구조 자체를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일단은 이 유튜버를 하는데 뭐 저는 솔직히 이제 지금 편집자랑 촬영을 하고 이제 제 아는 지인이긴 한데 그래도 뭐 회사원 월급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 편집 비용으로 촬영 비용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어쩌지 뭐 사람을 쓰는데 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좀 큰 엔터테인먼트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뭐 아실 거예요.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데 한번 나가서 촬영하는 비용이 여러분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상상했던 그 이상의 금액일 겁니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0회 촬영당 6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회 나가는 당 600만 원 정도 들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 TV 같은 데 있죠, 여러분. 생활 정보 채널 그런 데 있죠. 섭외가 왔었어요. 그런데 1회 한 1시간 정도 분량 나가는 거 얼마 정도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의 이상입니다. 그것도 한 1회 나가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해요. 그 PD가 직접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자로 주신 거고. 전화에 통화 녹음 내역도 다 가지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 그러면은 생산자 입장에서 그만큼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걸 어디서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뽑아야 돼요. 뽑는다는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하겠는데 그걸 사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솔직히 뭐 500만 원짜리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있어요. 진짜 일이 진짜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5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들어간 게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한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은 받아야 단가가 맞는 거예요. 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광고를 많이 하는 선생님한테 전화를 막 해서 막 TV도 나오고 막 이분도 너무 좋으시고 이쁘고 잘생기고 막 연거 마시고 막 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자꾸 굿만 하래. 굿 비용도 싸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망한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가 유통 구조상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저도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이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이 이 구독자를 막 사는 분들도 많아요. 조회수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뭐 10만 뭐 몇만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이제 타면 되긴 한데 그냥 저는 뭐 굳이 이런 거에까지 뭐 돈을 쓰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소중히 이렇게 제가 벌어가는 돈인데 이런 데 좀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절차대로 가고 싶어서 저는 안 하는 거고 그래서 과도한 광고라든지 과도한 미디어 노출이 있는 선생님들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선생님들 찾아갈 때 일단 그런 경각심을 좀 가지고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 동네에도요 큰 미디어 노출 없이 정직하게 가시는 선생님도 많으니까 좀 발품을 파셔서 이제 그런 선생님들 좀 찾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또 다음으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0점, 신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보기에 말만 하면 되는 일 같잖아요. 근데 이게 유한한 어떤 에너지의 형태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는 만큼 쌓이는 형태고 이걸 또 쓰면은 고갈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딱 내가 점을 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명이나 3명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이 이상은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해요. 왜냐면 2명, 3명이 넘어가게 되면은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이 돼요. 이거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보통 예약을 하실 때는 예약이 힘들어요. 그런 선생님들은. 그러면 2, 3명 지나고 나서 이제 다음번 순서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큰 공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유명한 점집에 간다 하더라도 좀 실망하는 게 없지 않을까 싶고, 아마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상담 횟수를 좀 조절을 하고 있고, 상담을 할때 최대한 여러분들 입장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간혹 가다 이제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너무 예의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말투가 너무 공격적이라든지 성의가 없다든지, 그러면은 신령님들이 공수를 안 뱉어주세요. 그럼 나도 어떻게 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상호 간에 좀 존중하는 그런 조금 이제 기본적인 좀 예의는 꼭 갖춰달라라는 한마디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이런 말이 좀안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이 업종의 종사자로서 노력하는 한일 도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